그러니까 바닥 코끼리 같으면 이렇게 딱 누워야 되잖아요. 일단 바닥 코끼리는 손이 없어요. 누워야 돼. 표정을 잡는 거예요. 네? 누울 때 털어놓을 때 이렇게 들어놓는 거야. 이렇게 따라해 줘. 해봐요. 됐어. 이제 끝냈어. 최강일화 제3장 남재현 의사 폭탄주 사건. 10년 동안 추석 설 명절 동안에 한 번도 친정을 못 갔어요. 네, 친정을 가본 적이 없어요. 멀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당연히 안 가도 되는 걸 착각을 했어. 친정은 한 번도 못 가고 그러니까 너무 진짜 억울하고 서러운 거예요. 차영은 오면은 맥주랑 소주도 한 잔씩 하죠. 그 집에 네. 그 집에서 나가면 먹어도 집에 오면 절대 입에 안 돼. 우리 집 사원은 여기 오면 아무도 없어. 그래요. 근데 저는 오늘 정님이도 안 오고 했으니까 정님이 때문에 못 먹었지 뭐 오늘 한 잔 먹어야 되겠군. 술 끊었다 안 돼. 그걸 끊었다 안 돼. 뭐 술? 술? 아야야야. 내가 날 들고 가 나지. 제가 아까 봤거든요. 여기 맥주랑 있는 거, 소주. 네. 아니? 아니. 한 달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. 야, 한 잔 보여줄까? 네네네. 이 소주잔 내가 아니잖아. 아니, 여기 소주잔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. 그 사람으로 네. 하고. 왜 그래? 여기다만 넣으시면 돼요, 네.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드게. 네, 예. 네. 이것만 넣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. 네. 요게 그 유명한 폭탄주라고. 누구 말 따나 우리 친척들이 뭐 잔에 나오는 거 보고 뭐 숙소리 많이 한다고 사더라고. 아,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소주가 독하니까 맥주를 이렇게 타서 먹는 거예요. 약하게.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침대 해가지고 먹는 거거든요. 옛날에 뭐 백납을 본다 하지. 얍! 지금 먹는 걸 보니까 결혼 전에 그 어떤 분 공항 파원해 들었단 말이야. 놀랐어요. 그렇게 술을 먹었으면 안 되고. 폭탄주 하지 말고 그거 처음 봤으니까 우린 준비하지. 술은 자세가 틀려 먹었어요. 한마디로. 그래 먹었으면 안 되지. 스트레스가 사실은 제일 나쁘거든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많이는 먹지 말고 이렇게 그냥 조금 먹고 그냥 취하지 않고 집에 들어갈 정도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. 네. 아이고 술이 술 땡긴다고 하면 이미 됐다 하면 뭐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먹죠. 정님이한테 물어보세요. 요즘에 그러고 그냥 정님이가 그냥 9시만 넘으면 얼마나 전화가 저한테 들들들들 했는지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. 술을 어떻게 이렇게 잔을 뚫고 먹어야지 병에다 왜 그래? 아 이렇게 아 이게 그 받침대라고 해가지고 술집에 가가 그런 먹을 가락이 있는 모양이지. 아니야 이렇게 먹어야 이렇게 제대로 먹는 거야. 네. 내 70이 넘어도 나 그런 저래 먹는 거 처음 봤다. 나도 처음 봐. 진짜 붙어 있는 거 같아. 코파고 병. 어머 저렇게 안정적일 수 있을까? 어머 무슨 곰곰도 아니고. 내 70이 넘어도 나 그런 저래 먹는 거 처음 봤다. 나도 처음 봐. 나이 80 다 돼가지고. 그래요?
내일 노인정 같은 데 보여드려야 돼. 보험료 사는 거야? 보험료.